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연마를 다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완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물질 원자로랑 은하간 송수신기를 이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물질 원자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뒀고, 그래서 3개, 우선은 3개를 꺼내 놨고요. 자, 그럼 이제 반물질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물질 안정기가 필요하고, 그쵸? 물질 안정기, 물질 안정기는 여기 있죠?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빼놨고요. 그러면은 물질 안정기는 됐고, 에너지 제어 장치, 이머슘판, 질산, 에너지 제어 장치, 에너지 제어 장치는 현재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만들까요?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드느냐?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두 가지. 두 가지를 만들 거고, 이머슘파, 에너지 제어 장치, 물질 안정기, 질산. 여기다가, 둘.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있어요. 이머슘팜 에너지 제어 장치, 이머슘팜 에너지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물질 안정기. 마지막이 뭐였지? 질산, 질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둘. 그닥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닥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 정도 만들 용도 안 되고, 아직 그렇게 많이 만들 대량 생산화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물질 조립기. 그러면은 이거 큐브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큐브를 이제 큐브를 가져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들어오고 들어가고 됐습니다. 가지고 오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닥 많이 만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거. 이게 정말 많이 쓰여요, 여러분. 아, 제가 이걸 만들었죠. 이거. 이 형태. 이 형태를 만들었고, 놓고. 이거 신호기를 제가 여기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신호기를 여기 보이시죠? 특이점 신호기를 제가 이제 이게 만들어 뒀습니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쓸까 했는데, 야, 이거 쓸게요. 저게 더 좋긴 해요. 효율적으로 저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 그냥 쓰도록 하고요. 오케이. 됐고요.
굿. 여기다가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와서 들어가면은 됐죠?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나오게 됐어요. 밑으로 나오는데, 밑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냥 위로 나가죠. 위로. 어차피 물질도 지금 와야 되기 때문에. 물질, 물질 하나만 가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오고. 여기서 물질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천이 들어가거든요. 천 물질, 천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위로, 위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게 물질 조립기계, 물질 조립기계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거 만들고요. 들어가고. 여기 전기가 지금 증량해 주고요. 속도가 5초. 근데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굳이 의미 없이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환 작업, 물질 변환 작업을 또 시켜주죠. 큐브. 이게 아닌가? 물질 공장. 큐브. 이거죠? 큐브를 물질로 다시 교환해 주는 거.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됐죠? 전기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러면은 끝이고. 이러기다가 변환기를 놓으면 돼요. 이거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되는데. 여기다가 놓고요. 됐죠? 이게 하나당 3기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6기가가 지금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10개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다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고 했죠. 이거. 이게 훨씬 좋습니다. 보면은 지금 9기가와트 됐어요. 여기다가 나가기. 그리고 10기가 와요. 좀 간격 좀 맞춰볼까요? 하나 더.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제가 하면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땅 따먹기 좀 확장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죠. 이쪽으로 옮겨놨고 여기도 여기 있었는데 앞쪽으로 좀 옮기고 여기도 여기 좀 앞쪽으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공격을 안 해요. 이상해요. 여기도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공격을 안 하고 뭔가 이상해요. 애들이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쨌든 가서 일단 이러면 이제 12기가와트 20기가와트 좋아요. 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이게 물질 큐브가 워낙 없어가지고 물질 큐브가 없을 거예요. 720개 여기 400개 아니 꽤 되네. 이쪽에다 제 오일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이쪽에 있던 오일로 확장을 해서 지금 황산이랑 석유가스 윤활유를 좀 더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큐브 남는 거 남는 오일들을 지금 이쪽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오일들로 큐브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그래 밑으로 가면은 몇백 개씩 가져올 거야. 밑으로 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반물질 원자로는 끝이고요. 여기다가 하나 놓을까? 반물질 원자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은하 송수신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은하 송수신기 이모션판 하나 둘 500개 됐죠? 그 다음에 이모션 빔 빔 이모션 빔은 여기 있죠. 이모션 빔은 여기 있고 100개 더 만들면 되고요. AI 코어 200개 300개 됐죠? 에너지 제어 장치 몇 개였죠? 500개 500개 그 다음에 희귀한 금속 1000개 1000개 콘크리트 이모션 빔 콘크리트는 제가 따로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해놨고 몇 개죠? 750개 됐습니다. 이머슘 빔만 있으면 되네요. 이머슘 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금방 쉽게 만들죠. 600초? 야, 내가 안 만들래 그러면. 이거 제가 안 만들어도 되죠 그러면은. 야 밖으로 나가자. 잠깐만. 아 일로 가 일로 여기다 놓고 조립기계 금방 만들면 되죠?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돌돌돌돌. 돌돌돌돌. 덜덜덜덜. 빨리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됐습니다. 언제 또 이걸 10분 동안 기다려?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시면은 최대 입력이 600기가와트예요. 그리고 완전히 충전되어야만 하며 도중에 멈추면은 그동안 쌓인 에너지가 빠르게 분산된대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좀더 만들어 뒀거든요. 이쪽 테크 라인을 이쪽 전기 라인을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끊으면 아닌데. 이렇게 전기 끊고. 전기 끊고. 이쪽은? 이쪽은 24기가와트. 그쵸, 지금? 이쪽이 지금 전기가 다 끊겨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28기가와트. 그쵸? 이쪽이 지금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 끊겼죠? 여기끼리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밑에랑 위에랑은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전기가. 그쵸? 이거 지금 8기가와트로 돌아가고 있고, 밑에는, 위에는 현재, 나머지 28기가와트가 위쪽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거를 지금 돌리기 위해서는, 몰라요, 저도. 근데 최대 입력이 60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최대가 60기가와트지, 최대치로 안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놓고, 자, 놓으면은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아, 총 양이 다 들어가요. 총 지금 들어가는 전기 양이 일로 100%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 연결을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셧다운이 일어나요. 그래서 따로 빼놓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8. 이제 8 지금 총 20기가와트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풀로 돌아가요. 지금 풀로 풀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 지금 3, 4, 12. 그쵸, 3, 4, 12. 여기 8. 20기가와트인데, 3, 4, 12. 오케이.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이 에너지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분리를 해놓고 하는 거고, 여기다 전기를 좀더 넣어볼까요?
오케이. 올라와서 못 만든다. 아, 한 칸 부족하네, 한 칸. 아.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6기가와트가 더 늘어나요. 재료는 많아요. 지금 큐브가 800개 전체 있는 큐브를 다 가지고 온 것 같은데 100개 15개 지금 전체적인 큐브를 다 가져왔어요 얘가. 와 이거 오염도 나오는 거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오염도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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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 160 공예 분담 330 여기서 공예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공예가 여기라도 공예가 지금 돼야죠. 상관없습니다. 이 공이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23기가와트까지 올라갔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된다고 이게 되지 않을 건데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0에서 5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9 마지막 0.1 남았습니다. 3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크라스토리오 2는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40시간이 되었네요. 40시간이 완료됐고 결론은 이거네요. 이거를 완성시키면은 끝나는 게임. 크라스토리오 2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대량 생산화를 하면서 재밌게 즐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모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